이제 강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계속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금강경 강의를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또 1년 1년 나아가는 세월 속에서 내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앞길을 등불처럼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전장 31장 직연 불생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바라보고 살고 있죠. 그렇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직연을 다 내려놓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본래 마음이 아무 곳에도 걸림없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반야의 작용이고, 그렇게 볼 때는 그 전에 직연에 사로잡혀서 그 직연으로 세상을 보느라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존재의 실상을 꿰뚫게 됩니다.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연을 본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반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장의 이름대로 지금껏 알고 있던 것, 또 심지어는 불법을 배우면서 새로 이것이 불법이구나 하고 알았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래 가진 본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본연의 그 마음에서 바라는 지혜로 세상을 열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수보리야기는 불설 나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어이오나시인내야 소설의 불야세존신 불에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나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야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시명하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란육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애설 적비불상 지명법상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나라는 관념, 남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수명 있는 존재라는 관념을 살아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내가 살아온 의미를 알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한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관념, 남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수명 있는 존재라는 관념은 사실 나라는 관념, 남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관념도 아니거니와 그 이름이 나라는 관념, 남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관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존재라는 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스벌이여, 여기서 존재의 상이라 함은 곧 존재한다는 상이 아니라고 예레가 설하거니와 그 이름이 존재한다는 상일 따름이니라. 옛날에 마주 스님 당시에 어떤 좌주가 왔어요. 좌주는 지금 말로 하면 강주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강원에서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님. 마주 스님은 당대에 뛰어난 선사이셨죠. 네. 그 스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그 스님이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는데 마주 스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계셨죠. 스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마주 스님 물으니까 저는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반야 바람일경은 누가 설하신 것입니까? 하고 마주 스님 물으셨어요. 그 스님 화를 버럭 냈어요.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셨다는 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약간 되게 선사들이 강사들이 머리로 알고 또 말로 풀어내는 것을 되게 무시하고 그런 걸 끊어버리고 하니까 약간 반감을 가지거나 혹은 그런 태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화를 냈겠죠. 그러자 마주 스님께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여래가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만약 여래가 무엇인가를 설했다고 하면 이것은 여래를 비방하시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이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신 것입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도 한마디도 내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지금 마주 스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부처님 무엇인가를 설하셨다 하고 생각하고 설하신 바에 집착하고 그것을 단지 직연으로 알려고만 하고 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이 바로 가르쳐 보이시는 우리 안의 자성, 진짜 불법, 그것을 잘못하면 가리고 오히려 호도하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거나 그것만을 금고학조처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말을 따라가기보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바로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런 태도를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향엄 스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나요? 그 향엄 스님이 원래 태어나서부터 아주 총명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 지방에서 촉망받는 젊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다 떨쳐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당대 유명한 선지식이었던 위산 스님을 찾아갑니다. 위산 스님도 향엄 스님이 큰 법 그르심을 알아보고 불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총명해서 그동안 보고 듣고 알고 한 것이 아주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다 놓아두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기 전에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시기 전에 네가 이것저것 분별하기도 전에 그때 그 면목이 무엇인지 나한테 일러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답을 해봤어요. 근데 다 그건 네가 이미 보고 배운 것이고 어디서 들은 것이고 본 것이고 하다고 이제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와서 이제 그동안 익혀보던 책들, 경 혹은 경을 해설한 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참담한 기분이 들어서 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이 생에도 배워서 요달하지 못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밥충 노릇이나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비산스님을 찾아가서 저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밥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밥이나 빌어먹고 다니는 중 그런 뜻이에요. 원래 스님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뭐 절 주지를 하려고 하고 또 뭐 대단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에서 오히려 수행자의 본분을 벗어나게 되고 잘못 살게 되고 하는 수가 많죠. 밥중 노릇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진짜 불법이 익혀지고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향엄 스님도 출가에서부터 안에 포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원이 없을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 대선지식인 유산 스님이 뭘 하나 물어보시는데 거의 대답도 못하고 그동안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이런 거 다 쓸모없다고 하고 그걸 떠나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직하고는 이제 남쪽으로 가서 남양이라는 지방에 옛날 해충국사 그 유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밥중으로 있으면서 유적을 둘러보고 오늘날은 산을 개간하는 그런 울력을 했어요. 대중이 다 같이 하니까 이제 같이 울력을 하다가 이제 개간하는 울력이 돌멩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밖으로 던져가지고 이제 고운 흙만 있게 하는 거잖아요. 풀이나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다 뽑아내고 잘라내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어가지고 대나무밭에 던졌는데 대나무밭에 대나무가 빽빽하게 쌓였으면 안 맞을 수가 없죠. 아무데나 던져도 맞으면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글자 속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향엄 스님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떠나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향엄 스님이 그 대나무가 돌이 부딪혀서 딱 내는 소리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봐서 알겠지만 부처님도 그냥 이렇게 나라는 상 혹은 뭐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상 심지어는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그런 상 이런 걸 떠나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법이 있다고 하시고 우리 보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고 수많은 옛 스승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글줄에서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걸 버리고 무엇인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뭐 향엄 스님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그걸 참고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본래 면목을 대나무가 딱 돌에 부딪혀 내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진짜로. 깨달음은 말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이치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일이고 또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고 하니까 설명하는 것이 정말 곤란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잔을 내밀어 볼 테니까 받아서 드셔보세요.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겠죠. 본래 면목 혹은 우리의 본원 자성, 성품 이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고 없음을 넘어선 거예요. 있고 없음 이것은 분별에 이미 속하고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 이런저런 온갖 분별이 벌어지겠지만 이것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혹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도무지 알거나 보거나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없다고 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 하나인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 법성계에 보면 진성, 심심, 극, 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진성, 진짜 우리의 자성, 성품, 이것은 깊고 미묘해서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룬다. 자기 자성이 없는 거예요. 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성이다 라고 잡을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 얻기만 한 것이면 아무것도 불가능할 텐데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요. 인연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근데 인과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것, 다시 말하면 성품이 낮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을 깨닫는 것도 이것들을 보고 그것을 비추어서 그 마음을 자기 안으로 돌이켜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짓을 이것이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려고 하면은 보이지가 않고 그것만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밖에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 이것을 보는 이것이구나 하고 보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아는 이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요. 형상 없고 알 수도 없고 한 그것을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다고 한데, 그것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드러낸 상,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것, 이걸 보고서 그것의 존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자기 눈을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요.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령 거울에 비춰본다고 해도 그게 거울에 맺힌 상이지 진짜 자기 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 보는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없겠어요. 아, 눈이 있으니까 이걸 보는구나 하고 알 수 있냐고는 없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깨달아야 될 그 성품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저 에어컨 소리 나잖아요. 이 에어컨 소리는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지만 에어컨 소리 듣는 그것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소리가 없는 것이라고. 그럼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어컨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 소리 듣는 이것이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딱 소리 듣고 아, 이놈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다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음을 한번 아, 그렇구나 해버리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의심하고 할 것이 없어. 항상 그것이 작용하고 있고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보아야 할 거, 그것은 그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내내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는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움직여가는 거 다 그것이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근원적인 것이고. 그것은 만물이 이렇게 변화해 가고 어떤 때는 생겨나고 어떤 때는 사라지고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간보다 이전이 태고라고 하죠. 그것을 누구나 다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다고요. 근데 못 잡는다는 거 알고 그래도 그것이 작용하는 걸 돌이켜가지고 아, 이놈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버리면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알고 보면 얼마나 내가 그동안 이놈이 이렇게 버린 일을, 공연히 그것이 이 나라는 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거기서 떨어져 있다, 혼자다, 외롭다, 무엇인가가 마음에 안 든다, 불행하다,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헤매고 왔는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회가 있겠죠. 더 이상 이제 항상 거의 작용했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그것이 작용할 뿐이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이 향엄 스님이 유산 스님을 향해서 목욕 재개하고 향을 사르고 절을 하고서 그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상대자, 위산 큰 스님의 큰 자비로움이여. 은유 부모,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하구나. 어버이의 은혜를 넘어서는구나. 당시 약위 아설각, 그 당시에 내가 제발 절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제발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위산 스님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일러준다면 이건 내 소견이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일러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일러주시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당시 약위 아설각, 그 당시에 나를 위해서 위산 스님이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하유 금일 사야, 어떻게 오늘 이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저도 여러분을 정말 자비롭게 대하려면 이렇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으면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향 꽂아놓고 저한테 절할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개송이 또 있는데 제가 한번 새겨볼게요. 일격망소지. 대나무 소리 한번 듣고 그동안 알았던 것을 다 잊어버렸네. 갱불가수지. 다시는 헛되이 닦아서 지니고 닦고 지니고 할 것이 없네. 동용 양고도. 내 얼굴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이 내 면목을 움직이는 것이 옛기를 드러내고, 불타 소연기. 더 이상 쓸쓸한 그런 기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쓸해하고 서글퍼하고 참담해하고 그럴 일이 없다는 말이죠. 처처 무종저. 이르는 곳마다 자취가 다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본래 면목이 작용하는 거 보면 흔적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이루면서도 그 자기 자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고. 그건 보이거나 들리거나 알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성색 외위, 소리로 드러나고 모양으로 보이고 하는 그 밖에 그 늠름하고 아름다운 그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방 달도자. 제방에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 도를 깨달은 분들 있죠. 제방에 그렇게 도에 이른 자들은 함언 상상기, 다 하나같이 이 높고 높은 그 기틀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게 기틀이에요. 그 존재 자체. 거기서 벗어난 거 혹은 그것이 드러낸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높은 법문이고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해도 다 거기서 벗어난 것이에요. 근데 정말 거기 이런 분들은 바로 그것을 드러낼 뿐이지 불법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말로 설하지 않고 또 그 말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자기가 다 하는 것마다 다 그대로가 법이죠. 그 위에 것이 없어요. 하는 생각 이것도 더 이상 번뇌가 아니고 그대로 법이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진리의 다툼이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욕도 하고 어떤 때는 남 비방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게 다 법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런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보잘것없는 쓸쓸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천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것만 보아버리면은 내가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조사와 다름이 없다고. 아주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약으로 잘 드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설령 법을 설하신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열애가 어쩌고 저쩌고 불법이 어쩌고 저쩌고 나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런 말을 빌려서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중생의 그런 말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그 눈으로 보면은 사실 그런 말들이 다 말이 아니에요. 설령 나라고 해도 그 나가 되어서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자기를 지칭해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비어 없음인 줄 알,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이름뿐인 말을 빌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일체의 법에 대해서 이 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알고 또 여실하게 그렇게 믿고 여실하게 이해하고 그럴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을 내지 않는 거죠. 아, 이게 법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런 상을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설령 그런 상을 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그냥 다른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는 말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무슨 상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전혀 아니죠. 전혀 거기에 걸려있지 않은 거예요. 해도 하는 바가 없는 거죠. 제가 이 금강경 강의를 하는 동안 거의 내내 봉화 법화도량에서 일을 하다가 서둘러서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또 내려가면 또 일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왔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걸 참 힘들어했어요. 일복이 너무 많다는 걸 지겨워하고 왜 이렇게 일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일까. 제가 너무 막 일을 많이 하니까 절에 사는 어떤 보살님이 스님 일 중독이신 것 같다고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가풍을 실천하셨던 백장스님도 일중독이셨겠죠.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려서부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컸는데 어릴 때부터도 일이 참 싫었어요. 그리고 힘들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인생이 고라는 진리를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키우셨는지 아니면 옛날 시골이 다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장아장 걸으니까 그리고 말 떠듬떠듬 하니까 동네 친척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우리 어디 논에 모를 내니까 일하러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머릿속으로 막 무슨 논에 무슨 모내기 막 어쩌고저쩌고 중얼중얼 하면서 가서 전하고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빗자루 들 수 있으니까 빚이라고 하고 불 떼는 거 가르쳐주고 불 떼라고 하고 걸레 빨아서 마루 닦으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괴롭구나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나중에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주로 풀 베러 다니고 소 먹이 또 이제 겨울 되면 나무 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다치고 하면서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사는 게 팍팍하고 걸핏하면 다치고 아프고 해야 될까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가야 되니까 일을 되게 이제 젖혀두고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요일 되면 집에 가서 일해야 됐어요. 공부하다가도. 그러니까 그 바람에 아마 나한테 일 안 하고 뭐 책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바람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하라고 했으면은 다른 아이들처럼 별로 안 했을 텐데 못하게 하고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집에 오면 일하라고 부모님 그러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별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랬었죠. 그래도 이제 계속 일할 운명, 일할
복이 끊어지질 않아서 이제 대학 다니다가 그때 이제 막 참선한다고 그러니까 불교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시국이나 혹은 이 시대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나 인텔리들처럼 고민하고 이런 운동 혹은 그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뭐 그런 모든 노력이 다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회의 때문에 그렇게 선뜻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 길이 정말 열려있는 길이고 이것이 정말 답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와서 학교 공부고 뭐고 다 제쳐두고 이렇게 상당히 진실하고 치열한 수행자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좋은 체험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나중에 그 4학년 마칠 때가 되어가니까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고 크게 이제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간 대학이 법대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검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주위에서 막 하고 부모님한테도 언제 그렇게 되느냐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되셨던가 봐요. 그래서 한번 집에 내려갔더니 부모님이 주위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너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지금 심경이나 내가 지향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돈을 타다가 그냥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 해서 그때 주변에 이제 공사판 같은 데 다니면서 여기 혹시 일할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겨울에 땅을 파는 일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공사판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머릿속에 고민이 없고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어하는 수행, 공부 이런 것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슨 인연이 있어서 결국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군대 가서 이제 그런 결심이 굳어졌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출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 공부를 만만하게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공부는 마쳐야 되는 것인데 마치면 다른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마추어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프로로 전향하기로 하고 출가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출가하면은 이제 공부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출가해가지고도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은사이신 법정 스님께서 앉아서 좌복에서만 지내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우리 삶 속에서 혹은 실제로 하는 일 속에서 마음을 닫고 업을 녹이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른 길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진짜 일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아까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닫고 뭘 지키고 할 일이 없다고 향엄 스님이 읊으셨다고 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배워나가는 것을 더 이상 이제 해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모든 게 확연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짐지고 있던 혹은 올가매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활달하게 살아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구하고 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는 게 일이잖아요, 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사는 게 그냥 놀이가 아니고 끊임없이 수고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담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120근이나 되는 짐을 내치고 다니다가 그걸 벗어버린 것처럼 후련하다고 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성품을 보고 나면, 다시 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 향음습 이야기 들었듯이, 아 이것이 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공연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고 뭘 알려고 하고 뭘 계속 이루어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다 그냥 거기 또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짐을 벗어버린 사람을 무사인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일 없는 사람,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 이건 이제 그야말로 공부를 마치는 거예요. 일을 마치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혹은 자기 인생에 자기 존재에 눈 떴을 때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진짜 마쳐버리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 마치기 위해서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해나가는 건데, 불교 공부가 역시 뭘 종이짝에서 들여다보고 글씨를 읽고 뭘 이해하고 그런 걸 기억하고 하는 것이면 다 이치에 속하는 것뿐이라고. 그런 이치는 다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 머릿속에 다 부담이고 번뇌거리고 하나의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고. 진짜 지혜의 작용이 아니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걸 버리고 그 본성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 본성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는 바 없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뭘 알 것도 없고 뭘 기억하고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것이 항상 작용해서 이 모든 걸 다 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함의 없이 하고 있는 일도 정말 많아요. 자기 몸속에서 온갖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자기가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신이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인과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 진여 자성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되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게 이체 입각해가지고 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사가 둘이 아닌 그런 경지에서 되고 있지만 그건 그대로 일이라고, 벌어지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는 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몸이 안 그러면 죽어요. 또 그걸 안다고 해도 의사들이 그런 우리 몸의 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 몸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럼 몰라도 그만인 거예요. 오히려 근원으로 돌아가가지고 근원에서 그 모든 작용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맡겨두면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늙어서 죽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일조차도 다 이 본연 자성의 일일 뿐이라고. 벌어지는 일 이것들은 다 무상해요. 인과에 따라서 벌어져가는 것들은 다 무상하지만 그것이 무상한 줄 알고 그 근원의 자성, 그런 일을 해가는 그 근원은 영원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무상한 것들이 어떤 때 나한테 뭐 몸의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별이나 뭐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게 하나도 이게 법이 아닌 것이 없고 괴로울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바로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자성에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게 일 마친 것이고 그게 이제 정말 자유로운 것이고 정말 행복한 것이고 사실은 누구든지 다 그 길로 가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또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지고 진짜 다른 존재에게도 의미 있는 혹은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금강 반야 바라밀경 대의가 뭐예요? 지금껏 금강경을 배워가지고 왜 입이 안 떨어질까요? 그게 금강경의 대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듯이 보고, 이렇게 듣듯이 듣고, 이렇게 알듯이 알고, 이렇게 믿듯이 믿고, 이렇게 살듯이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시 지, 여시 견, 여시 신의,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강경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시 암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하나님 존재가 기술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금강경의 대의가 뭐냐 하면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해주세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대의가 뭐겠어요? 금강반야바라밀이지. 무엇이 금강반야바라밀이에요? 금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금은 황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본래 그 빛깔 그대로예요. 시간이 가도 다른 것들은 녹슬고 사가 없어지고, 하지만 이건 만년이 가도 그대로 금이에요. 그대로 금빛이고, 어디 진흙탕에 들어있다가도 꺼내면 금빛이고, 때가 묻었다가도 닦기만 하면 금빛이고. 이 금이 바로 불법이고 부처님이에요. 우리 자신의 심성이라고. 금이 뭐예요? 금은 금강과 같아요. 세금, 금금, 굿셀강. 이게 세상에서 제일 굳센 것이어가지고 다른 약한 것들을 다 부셔버린다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만들어낸 가짜들을 다 그 자리로, 원래 없던 자리로 돌이켜요. 금강은 뭐예요? 반야, 금강 반야죠.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그 존재의 실상을 드러낸다고. 그 존재의 허상을 깨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반야잖아요. 금강 반야라고요. 이게 그렇게 반야로 드러나는 것들이 뭘 하는 거예요? 뭘 위한 것이에요? 바라밀을 위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기죠.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혹은 뭘 정의하는 방법. 화엄경이 뭐냐 하면 꽃으로 이렇게 풀고, 또 화엄으로 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본 뜻, 혹은 원래 그렇게 이제 말 한자의 뜻, 이것을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진짜 이렇게 잘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혹은 뭐 자기 안에 지혜 이런 것이 열리고 그런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고. 사람 본래 자유로운 거예요. 꼭 어떤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말하고, 어떤 식으로 쓴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쓰고, 그러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주 자유로운 거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진리의 작용이에요. 살아있는 깨달음의 작용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